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날입니다. 저는 이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샵이 함께 운영을 하는 곳에서 할인가 혜택을 받으면서 운동을 다녔기 때문에 필라테스도 정말 부담없이 잘 다녔었는데, 제가 이사를 오게 된이 동네는 필라테스랑 헬스를 같이 할수 있도록 붙어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돈이랑 시간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따로 필라테스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도 기구 필라테스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이거 사용을 해보면서 홈트로 계속 필라테스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피니 바로스파인 제품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서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도 진짜 이쁜데, 컬러 같은 경우에는 딤그레이, 코스밍라떼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게 롯데백화점 광복점에도 입점을 해 있는 제품이라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구성품은 이렇게 바로스파인 본품이랑 요 홈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요 레벨 매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레벨 매트를 활용을 하시면 난이도 조절과 함께 다양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흔하고 저렴해서 시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EPP 스파인 코렉터인데, EPP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발포해서 밀도가 높아서 소재는 단단하지만 보건력과 쿠션감이 없어서 사람에 따라서 너무 아파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휘니 바로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폼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건력과 고탄성 고밀도 소재로 이게 자세를 잘 지탱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몸에 부담이 없이 운동을 할수 있는 게 포인트인 제품으로, 이게 무게도 3.5k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되어 있어요. 게다가 천연 식물성 기름과 에센스를 주 원료로 해서 개발을 한 첨단 기능성 소재로 만든 바이오폼에 국내 최초로 친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인조가죽 브랜드 소프킨의 원단을 사용을 해서 이게 더더욱이나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제품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키즈 운동 가이드랑 뒤에는 어른용 가이드도 함께 동봉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 하셔도 되고, 여기 바로스파인의 운동 영상 QR코드가 있어서 이거 QR코드 찍어서 운동하는 법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운동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바로 스파인이라고 쳐보면 휘니 스포츠 채널에서 필라테스 운동법을 올려주신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스파인 코렉터와 같은 동작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니까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스파인 코렉터로 찾아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거예요.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공부를 하면서 굳은 몸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뻐근한 어깨와 목 스트레칭을, 어르신들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허리 근육 운동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레벨 매트를 사용을 해서 초보자분들도 체형에 맞는 각도로 부담 없이 운동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도 직접 이렇게 바로 스파인을 사용을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해봤는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찌뿌둥뚱했던 몸이 쭉쭉 스트레칭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운동이 끝나고 사용을 해주시면 운동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잘 사용해줄 만한 아이템으로 추천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휘니 바로스파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해서 운동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휘니 바로스파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